최고의 요리를 만들기 위해 모험을 거듭했다던 상현 씨. 포기를 모른 채 15년을 달려왔다는 그의 요리 인생은 어떻게 시작한 걸까요? 첫 시작은 아르바이트였는데 그 아르바이트를 계기로 조리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돼갖고 조리학과로 좀 편입을 했고요. 뉴욕에서 한인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다 왔거든요. 2년 정도 근무하다가 한국 와서는 이제 호텔 몇 군데에서 일을 좀 하다가 이렇게 해서 제 가게 열게 된 것 같아요. 오래도록 열망했지만 생각과 달랐던 호텔 셰프의 길. 그러다 3년 전 중화요리에 푹 빠져 자신의 가게를 차려 성공을 꿈꾸기 시작했답니다. 탕수육 나왔어요. 그가 만드는 탕수육은 좀 남다른 게 있었으니 소스에 버무려져 나오나요? 그러니까요. 찍먹이 안 되네요. 탕수육을 입안에 품는 순간 절로 침샘이 터지고 환상적인 맛에 아찔해질 정도라는데요. 탕수육 사장실 하나입니다. 성인 분들이 많이 오시네요. 탕탕탕 내 마음의 취향 저격이네. 탕수육 힘을 흘리고 계시네요. 기준이 달라버리네. 육 육지에서 먹어본 탕수육 중에 제일 맛있다. 야, 대박. 이 정도는요. 돈만 낸다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자격이 주어져야 돼요. 저거 벗고 말하면 안 돼요? 아니요? 나쁘지 않았잖아요. 원래 이렇게 부어 나오면 되게 눅눅한데 이거 되게 바삭한 것 같아요. 뭘로 튀겼는지 일단 꼭 물어보려고요. 소스가 튀김옷에 스며도 끝까지 바삭바삭한 식감이 유지된다는 탕수육. 그 비결이 궁금해지는데요. 이게 말이 되나요? 사장님, 네. 그 바삭하다? 탕수육 소스가 이렇게 볶아서 나가던데 네네. 취향 무시하시는 거예요? 아,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. 저희가 그만큼 탕수육에 자신이 있어서 탕수육을 볶아서 나가고 있어요. 그렇게 해도 저희가 바삭함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. 그냥 넘어갈 제작진이 아니다. 일반 탕수육에 같은 소스를 붓고 바삭함이 잘 살아있는지 눌러봤더니 튀김옷이 벗겨진 일반 탕수육에 비해 셰프의 탕수육은 모양이 그대로입니다. 인정! 부러워요. 예. 식감에 승부를 걸었기에 고기 역시 씹는 맛이 일품인 돼지 등심을 사용. 그리고 잘 달라졌어? 보면 여기에도 비법이 있다는데요. 동일하신 것 같아요, 자르시는 게. 가장 이상적인 구입 사이즈인 7cm로 하고 있습니다. 연구를 많이 해보니까 씹는 감을 증대시켜주더라고요. 소금과 후추, 술은 고기의 잡냄새를 없애주고 감칠맛을 더해주는 절대 빠져서 안 될 포인트. 그 상태에서